안녕하세요. 미국 라스베가스 부동산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새 집을 가는 그 도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 거예요. 차를 타고 들어가는 실시간 거리이다 보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큰 길에서 집까지 가는데 소요되는지를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시다 보면 새 집까지 가시는 조깅 코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지 멀지 않은 길이고요. 보시면 캐년 전망으로 마치 자이언 캐년이나 브라이스 캐년을 온 것처럼 드라이브하는 느낌을 주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이새 집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으로는 캐년이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지금부터 헨더슨 아래쪽 지역과 함께 라스베가스 스트립뷰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는 진입로이고요. 이따 영상을 보시다가 나오시면 왼쪽 편에 보이는 스트립 전망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집들도 없고 현재는 그리고 다른 차들도 많이 진입을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조깅 코스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쪽 집에 새 집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별도로 멀리 떨어지진 않았지만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진입을 하면 지금 보시는 새 집의 부지 1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서 있어서 새 집이 모두 판매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지금 모델홈 새 집과 그리고 부지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드라이브를 보시고, 차후 영상으로서 모델홈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리시면 모델홈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 나오는 길을 보여드릴게요. 도로 나오면서 아까 들어왔던 것처럼 그쪽 방면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우회전을 해서 부지 2로 갈 것입니다. 부지 2의 반 이상은 이미 현재 판매가 되어 있고요. 지금 지어져 있는데 남아있는 유닛들이 몇곳 있고, 또 부지를 다지고 있어서 추가로 집을 지어질 공간들이 있는 곳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측으로는 캐년이 보이시고, 왼쪽으로는 이미 지어진 집이나 입주를 준비하는 집들이 보이실 거예요. 일부 집들은, 그러니까 이미 판매된 집들 중에 일부 집들은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과 함께 집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모든 골목골목을 들어가진 않았지만 대표적인 메인 골목으로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길을 쭉 따라 들어가시다 보면 사거리가 나와서 그곳에서 왼쪽으로 내려가거나 오른쪽으로 막힌 길로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측과 전면은 막혀진 길이고, 이렇게 막혀진 길에 집들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직진을 조금 더 가볼게요. 좌측 우측으로 보시면 이미 완공이 되어서 입주된 집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 나와서 보시면 아래쪽에 전망, 헨더슨 지역의 전망이 한눈에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제 다시 내려가면서 우측에 아래 동네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쓰레기통이 나와 있는 집은 이미 거주를 하고 있는 집이에요. 자, 여기서 우측으로 돌아가시면 내려가는 길에 우측편 집들도 이미 다 판매가 완료되었고, 일부 집들은 아직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왼쪽 편으로 집을 더 짓거나 또 판매가 완료된 집들이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길에서 저는 더 직진을 하지 않고 우측으로 내려가서 이 단지의 거의 끝자락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새로 짓는 집들의 부지도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와 인접해 있는 곳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조깅하거나 공원으로 내려가는 길들이 보이고요. 또 그 아래는 골프장도 있고 다른 주거 단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우측에 있는 길로 내려가시면 걸어갈 수 있어요. 자, 지금 사이트 2 지역의 지금 내부를 보셨어요. 이미 제가 사이트 1은 위쪽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판매가 다 모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의 집들은 모두 판매가 완료돼서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작은 공원이 보이죠. 제가 카메라를 약간 위쪽 방향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사지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사가 진 곳은 아닙니다. 제가 카메라 방향을 조금 위쪽으로 설치를 했어요. 아무래도 하늘 화면을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나가시는 길이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게이트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부지 1과 부지 2 모두 다 게이트 커뮤니티임을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부터는 게이트를 통과하여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갈 것이고요. 좌측에 보시면 아까 부지 1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보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까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돌아가는 길로 보시겠습니다. 아까는 우측에 캐년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캐년이 있고요. 오른쪽은 캐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비탈을 찐 길이고 지금 전면으로 보이는 곳이 라스베가스 스트립 전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은 스트립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어서 전망을 다 보실 수 있고요. 날씨가 맑아서 지금 보시면 라스베가스 스트립 호텔이 직접 다 한눈에 보입니다. 전망을 보고 이제는 바깥쪽으로 나가는데요. 제가 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보이는 공사가 완료된 다른 두 개의 단지가 보이실 거고요. 그 부분은 왼쪽으로도 한 곳이 있고 오른쪽으로도 한 곳이 있는데 양쪽 다 이미 입주가 거의 다 98%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 작업 정도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세대별로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해서 나가시면 제가 일 길에서부터 마트나 큰 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우측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지 커뮤니티 하나가 더 있고요. 좌측에 또 커뮤니티가 보이실 거예요. Thank you.
네, 이 사거리에서 우측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길, 좌측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길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부터 큰 길까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로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우측으로 내려갈 겁니다. 여기서 큰 길로 나가시면 쭉 가시면 타겟이라는 마트가 있고 여러 가지 쇼핑몰들이 있는 몰이 있어요, 근처에. 그래서 쇼핑을 하시거나 하실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더군다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하쿠니 헨더슨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하쿤 그리고 위치, 전망이 모두 잘 갖춰진 곳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드라이브 하시면서 위치 지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였습니다.